2024 콜 오브 듀티 모바일 시즌9이 공개되었습니다. 시즌명은 오비탈 레이더스, 신규 총기, 신규 스킨들과 배틀패스, 그리고 신규 모드들까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우선 신규 총기는 MK2 출시 이후 거의 2년 만에 출시되는 지정사도 소총 타임63입니다. 타임63은 AK-47, 카고8K, 그리고 SKS를 합친 듯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 지정사도 소총으로 단발식 사격 방식을 가지고 있어 현재 지정사도 소총의 1인자라 불리는 SKS와 비슷한 포지션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녀석입니다. 스킨은 신화 스킨이 아닌 전설 스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화 스킨은 아마 다다음 시즌에 나올 총기가 선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신규 스킨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백야극광이라는 게임과 콜라보를 진행해서 이와 관련된 콜라보 스킨들이 출시가 되는데 콜라보 스킨들로 선택된 총기들은 폴거 26, HDK30, AK47, 그리고 LW3 툰드라 이렇게 4개의 총기로 여기서 폴거와 흐브크는 전설 스킨, AK47과 툰드라는 에픽 스킨으로 출시가 되는데 폴거와 흐브크의 스킨 퀄리티는 매우 마음에 듭니다. 아이언 사이트도 매우 보기 편하게 디자인이 잘 되었는데 여기에 있는 캐릭터가 참... 콜라보 스킨만 아니었으면 저는 샀을 겁니다. 그 정도로 퀄리티가 매우 좋은 스킨들이고 에픽 등급으로 출시되는 AK-47과 툰드라는 에픽 등급다운 퀄리티를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캐릭터가 참... 아니 AK-47은 기본 외관 13탄치로 뽑아놓고 캐릭터를 갖다 놔서 다망치냐 진짜. 아무튼 전체적인 콜라보 스킨들은 퀄리티가 매우 뛰어난 편인지라 반드시 구매하셔야 얻으셔야 할 스킨들을 말씀드리자면 전설 스킨 쪽에서는 흐브크, 에픽 스킨 쪽에서는 AK-47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배틀패스 구성품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배틀패스는 기존 구성품들과 동일하게 오퍼레이터 스킨 4개, 총기 또한 4개를 제공합니다. 우선 오퍼레이터 스킨들은 코드네임 라자루스 최전반복, 죽음의 천사 앨리스 아치 인베이더, 토마스 경장갑 베헤멘스, 그리고 마지막 뱅가드 빛바랜 그림자라는 오퍼레이터 스킨으로 구성됩니다. 총기 도안들은 라이텍 AMR 데스포어, TGW-57 면도기 재배, 매너워 독파편, 그리고 신총 타임63, 치명적인 식물학 이렇게 4개의 도안으로 구성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배틀패스 스킨 디자인들은 좀... 마지막으로 신규 모드를 한번 알아볼건데 우선 신규 모드는 트레일러에서 보이듯이 좀비 모드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추정되고 기존의 좀비 모드들, 좀비 모드 클래식, 언데드 포위 중에서 언데드 포위의 좀비들과 골리앗이 등장하고 맵 또한 기존 언데드 포위에 나왔던 고립지대가 그대로 등장하는 것을 보아할 때 언데드 포위 모드에서 수비해야 하는 센터 같은 게 사라지고 다른 것을 수비해야 하거나 정해진 시간 내에 생존해야 하는 서바이벌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음 시즌에 출시될 내용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음 시즌에 이루어질 밸런스 패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